자, 그리고 또 요런 거는 좀 비난해야 돼. 요런 거는 비난이라기보다는 요런 게 진짜 열받는 기사예요. 경리 이탈해 절도, 경계 느슨, 경리 위반 속출, 5명의 안심밴드 강제 부착. 이 사람들이 이제 자가 격리 공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자가 격리를 이탈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게 진짜 책임감이 없는 거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확인된 안심밴드 착용자는 하루 사이 3명이 늘면서 5명을 기록했다. 특히 전 부인이 운영하는 다방을 방문했다가 전 부인 신고로 적발된 대구 서구의 64세 A씨는 안심밴드 착용 이후인 6일에도 자가격리를 이탈해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A씨는 안심밴드와 연동된 휴대전화를 끄고 해당 다방을 다시 찾았다가 적발됐다. 전 부인, 전 부인 감염시켜 주려고 간 건가? 어? 전 부인 감염시켜 주려고 간거 아니야? 복수하려고. 아직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전 부인 감염시키려고. 같은 날 확인된 부산 사상구 이탈자 B씨는 전날 인근 중학교에 산책을 나섰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30대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두 차례나 무단 이탈해 경찰이 합동수색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일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와. C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오후 4시쯤 관할보건소에 인계해 집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자가격리 중인 집을 다시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징역 가야 돼. 그리고 해외까지 갔다 온 사람이면 뭐 돈이 없어? 아니 노래방 가려고 신용카드를 훔쳐요? 뭐지 그게?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나? 30 나이 30 넘게 처먹었으면 신용카드나 이런 거 체크카드 이런 거 쓰면 기록 바로바로 남을 텐데 그거 바로 체포되지. 자, 그리고 국내 소식 중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건데 나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좀 속이 뚫렸던 그런 기사인데 코로나19 치료비 과연 얼마일까? 물론 지금 한국에 이 코로나 감염이 되면 이건 다 우리가 공짜로 나라에서 다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그냥 돈으로 따졌을 때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환자의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전액 무료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비 수준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경증 환자는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질 환자. 아무튼 뭐 이렇게 경증, 중증, 뭐더 심각한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다는데 한번 봅시다. 그 결과 중증도별 진료비는 위중 환자가 약 7천만 원. 자. 위중 환자가 약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최소 5,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중증 환자는 약 1,200만 원. 그 다음에 경증 환자는 331만 원에서 478만 원. 요 정도 사이.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만 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총 진료비는 최소 904억 원대에서 최대 985억 원에 달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놔봤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증 이상의 환자는 왜 비싸냐면, 음압 격리 병실을 이용하고, 검사하고, 투약하고, 영상,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 등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거래. 와, 근데 진짜 중증 환자는 엄청 비싸구나.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다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죠? 안 걸리는 게 애국이야. 효도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친구들에 대한 의리야. 에? 요 기사도 떴습니다. 정부, 미국 등
70여 개국에 공적 마스크 재고 주겠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지원 요청한 미국, 유럽 등 70여 개 국가에 순차 지급. 국민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 마스크 공급에 찬성. 중국, 일본은 지원 계획 무. 마지막에 볼게요. 중국, 일본은 지원 계획 무래. 물론 뭐 중국은 마스크가 중국도 지금 넘쳐요. 중국도 마스크 재고가 많아. 그래가지고 중국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일본은 왜? 일본 지금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거기 많이 힘들던데. 정부가 7일 우리 정부의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약 70여 개 국가에 공적 마스크를 순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70여 개 국가에 일본과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마스크를 이제 해외로 수출한대잖아요. 그죠? 70여 개국으로. 근데 옛날에 분명히 말했어요. 한국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수출을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0여 개국에 수출을 한다는 거는 지금 한국의 마스크 재고가 어느 정도 지금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풍부할 때좀 쟁여두세요. 이것도 매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2차 폭발은 거의 지금 확신이에요. 진짜 전 세계 전문가들은 그냥 확신하고 있어. 거의 뭐 2차 폭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2차 폭발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가을에 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때 가가지고 또 마스크 없다는 둥, 뭐 마스크 구해달라 징징하지 말고 지금 준비해두세요. 지금. 지금 약국에도요, KF94 마스크 많아요. 전 지금, 대략 마스크 지금 한 50개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추가로 50개를 더 확보할 예정이에요. 다양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KF80, KF94, 그 다음에 KF99도 저는 좀 확보를 하려고요. 파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추가로 덴탈 마스크 얇은 거 그것도 한 100장에서 200장 정도 확보를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넘칠 때 여러분들도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이 한게 있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묻힌 것 같은데 나이 기사 보고도 좀 불안했어요. 이 기사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딱 들으면 아좀 강원랜드 재개장 준비 철저 방역. 8일부터 회원 대상 예약. 강원랜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 수준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재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지난 휴장 기간 동안 카지노 영업장에 공조 설비, 살균 시스템 등을 설치했고, 이번 재개장을 위해 공기 살균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밝혔다.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 강원랜드 오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물론 뭐 지금 공공장소들 다 오픈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것도 다 오픈하는데 강원랜드는 오픈 못할 게 없긴 없지. 그래도 와, 그럼 이제 여기 딜러들이랑 이 노는 사람들 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 여기 가서 해야 된다는 건데 방역을 하면서 심지어 지금 여기 사진에는 강원랜드 방역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 야, 강원랜드 안에 모습 나 처음 보는데요. 되게 크다. 야, 강원랜드 이 안에 모습 나 처음 봐.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 가본 사람은 없는 곳. 아, 그런데 저는요, 해외 갔을 때도 뭐 싱가포르나 뭐 마카오나 저 갔었잖아요. 저 이런 도박장은 다 들렸어요. 카지노나 이런 데다 들렸어. 왜? 그냥 구경하려고. 한 판도 안 했습니다. 재미삼아 요것만 해볼까? 한 판도 안 했어요. 아, 또 얼마나 이게 또 터져나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 그동안 겁나 답답했을 텐데. 솔직히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들이 중독이거든. 중독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강원랜드 이제 오픈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조용히 집에서, 아, 예, 저 거리두기 할게요. 가만히 있었을까? 어떻게서든 판 만들어가지고 도박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강원랜드 오픈한다는 이 소식에 그 사람들 시동 걸지 않을까요? 응? 그 사람들 시동 걸지 않을까? 자, 강원랜드 주식 한번 봅시다. 에? 잠깐만. 그 사람들이 시동을 걸면 강원랜드 주식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갈 때, 저는 강원랜드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원랜드 주식도 이 코로나 때 많이 빠졌었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32,000원까지 갔다가, 코로나 최고봉일 때 16,000원까지 빠졌었네. 반토막이 났었네요, 반토막이. 그러다가 지금 24,000원까지 올라온 건데, 근데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데. 자, 여러분들, 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오늘 국내 뉴스는 이렇고 여러분들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국제 뉴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